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부대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 지상의 양식 제 14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지상의 양식을 한 줄 한 줄씩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해석을 곁들이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자기 호흡으로 이제 읽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해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그쵸? 예, 여러분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의 어떤 해설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는 말을 한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지금 지상의 양식,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그 해독하고 있는, 강독하고 있는 판본은,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그 민음사의 지상의 양식,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예, 그 하나의 판본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뭐, 이걸 읽으셔도 좋고, 다른 것을 읽으셔도 좋은데, 예, 읽으시면서, 그쵸? 여러분께서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 14탄을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3장은요 계속 이분 양드레치드 말하는 이, 그쵸? 그리고 이 글쓴이가 지금 계속 어떤 자신이 여행했던 곳의 풍경을, 그 다음에 자기가 느꼈던 것을 그냥 어떤 판단 없이, 뭐 우리한테 강요하는 것 없이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분이 지금 보니까요, 이 여행의 궤적을 한번 이렇게 쭉 쫓아가 보니까 주로 아주 풍광이 아름다운, 그리고 남국, 따뜻한 곳, 남국이라고, 남국, 그쵸?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저 시칠리아로 갔다가 튀니지로 갔다가 다시 뭐 프랑스의 어떤 지방으로 갔다가 남프랑스의 어떤 지방으로 갔다가 하는, 몰타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풍광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랄까, 남부 유럽이 굉장히 그거잖아요. 외향적이잖아요. 저 그런 성격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글들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한번 그 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는 밤에 파르네즈의 동산을 거닐고 싶었다. 이것도 지금 그 프랑스가 아니라 저기 그 이탈리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르네즈라고 하는 곳에.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것도 금지된 것들이 우리를 또 더 그 들뜨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폐허 위에 피어난 멋진 식물들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과장되게 칭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냥 감정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고, 그 반면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부정적인 것도 이야기도 합니다. 앙드레치드는 죽음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건 뭐겠습니까? 사물은 똑같은 사물이라도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목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앙드레치드께서 항상 얘기했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배경 위에서 삶이 도드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대조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살만큼 중요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또 그만큼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그래야 삶이 더 아름답고 삶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폴리에는 방파제처럼 바다를, 그럼 나폴리는 유명한, 그쵸? 3대 미항,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바다를, 아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죄송합니다. 나폴리에는 방파제처럼, 바다를 따라 뻗은 나지막한 공원들이 있어 해가 잘 들고 있다. 그것도 그냥, 이거 그냥, 일종의 계속 기술만 하고 있습니다. 그쵸? 님에는 프랑스 남부 도시죠. 수로를 따라
맑은 물이 넘치게 흐른 라퐁텐 공원, 이거 유명한 공원이죠? 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런 것이 있다. 무엇이 있다. 근데 뭐 이것이 아름다우니까 가봐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죠. 그쵸? 예. 몽펠리에. 자, 몽펠리에 이것도 남부의 지중해 연안의 도시죠. 다 지금. 몽펠리에에는 식물원. 식물원이 있다. 이거죠. 어느 날 저녁. 여러분. 몽펠리에에는 식물원. 이것도 몽펠리에에는 식물원이 있다가 아니라 그 마침표로 끝내버립니다. 몽펠리에에는 식물원. 몽펠리에는 식물원이 있다. 그냥 하나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그냥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날 저녁 앙브루아즈, 이거는 폴 발레리라고 하는, 그죠? 예. 예. 앙브루아즈, 이거는 폴 발레리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함께 마치 아카데모스의 동산, 그죠? 여기는요, 여기는 그리스의 어떤 하나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명소인데요.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그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운동, 사이프러스 나무죠. 둘로 에워 사인, 어느 오래된 무덤 돌 위에 앉아 장미 꽃잎을 씹으며 천천히 이야기 나누던 일이 생각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앙브루아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음지기와 같은 사람이죠. 자기와 그러니까 뜻이 맞고 그다음에 지성적인 최고의 지성이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이 지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대화와 그런 것으로 이런 지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서로의 세계를 알아주는 그러한 이른바 고수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몽펠리아에서 식물원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 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는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아주 이국적인 그 자기가 식민지로 데리고 있었던 나라들에서 채집을 해오는 그런 식물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아주 이국적인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러한 곳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장미 같은 꽃잎을 심으면서 그런 어떤 아주 관능적인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밤 우리는 페루 공원은요 몽펠리아에 있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에요 여기도. 그래서 멀리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바다를 보았다. 참. 그래서 여기 또 바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진짜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앙드레지즈죠. 우리 곁에서는 도시의 저수탑에서 떨어지는 폭포 소리가 들렸다. 자, 도시의 저수탑. 하얀 술로 목을 장식한 검은 백조들이 잔잔한 못 위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굉장히 대조적인, 그죠? 아주 선명하게 지금, 그죠? 아주 선명한 그런 이미지의, 그죠? 그런 대조 같은 게 느껴지죠,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얀, 백조는 하얀 것을 백조라고 그러는데, 검은 백조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굉장히 좀 이질적인 그러한 것. 근데 그 안에서 또 하얀 술을 목에 들렀다. 그렇다면 이 정체는 뭘까요? 이 백조는 백조인가요? 백조가 아닌가요?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 속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정서 이런 것도 좀 느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항상 이곳에도 속하지 않고 저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앙드레치드였거든요. 항상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고자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올타에서는, 여러분, 올타 뭐 지중해 섬이었죠. 지금 보면은요, 지금 아까 전부터 지금 쭉 보면은 3장은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좀 쓰다가 지금 여기는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가 한 단락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빨리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구성은요 지금 앙드레시드가 점점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도치되고 있어서 지금 그쵸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조증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기분이 최고조에 달하면은 막 정신이 막 여기서 저기를 막 헤매면서 그죠 엄청나게 분주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도취가 되어서 기쁨이 극치로 되고 있는 장면 같은 게 좀 보이죠.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자진몰이처럼 되는 거죠, 그죠? 몰타에서는 거류민 공원으로 가서 책을 읽었다. 치타 베키아에서 그죠? 계속 그렇게 정서가 그냥 엄청 바뀌죠. 아주 조그만 레몬나무 숲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 근데 레몬나무 숲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중해 쪽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이거 유럽 사람들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레몬 나무 같은 거 좀 이렇게 흔히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중해 같은 데 가면은 레몬은 반드시 이렇게 심어 놓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레몬 저희 집에서도 레몬을 키웁니다. 그런데 레몬 꽃잎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나오면은 진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시큼달큼한 그러한 그 향기가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진짜 2분의 1은 그러한 곳에 도치되는 상태가 점점 고조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 보스케토 이거는 그 저거죠 이탈리아어로 거기를 그렇죠 그렇게 지금 지칭을 하는 거겠죠 라고 불리는 그곳이 우리는 좋았다 우리는 무르익은 레몬을 깨물어 먹었다 여러분 이 시큼한 이어죠 처음에는 쉬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차츰 시원한 향기가 입속에 남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각을 깨우는 것 중에서 이 레몬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쉬어서 사람 견딜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익숙해지면 그 레몬의 그 신맛도 신맛이 엄청나게 그거죠. 또 그 식욕을 돋우기도 하면서 또 뭐랄까 쾌감을 불러일으켜서 진짜 그야말로 레몬을 먹으면 그 신맛이 진짜 온 감각을 깨우잖아요, 그렇죠? 시라쿠사에서도 여기 시라쿠사는 저거죠? 아까 전 시칠리아의 어떤 한 도시죠? 예, 유물인 그 잔혹한 석굴 감옥 라토미 속에서 우리는 레몬을 깨물어 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몬 하나로 인해서 또 자신의 기억의 장소를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도약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완전 조증이라고도 하고 쾌락의 도취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헤이그의 공원에는 이거는 네덜란드죠? 야생동물 같지도 않은 사슴들이 뛰놀고 있었다. 네, 지금 계속 그냥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랑슈의 공원에는 몽생 미셸. 여러분, 몽생 미셸 아시죠? 아주 아름다운 그, 진짜 그야말로 바다 저쪽에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는 게 아름다운, 그죠? 고성. 저녁에는 멀리 모래 사장이 불붙는 어떤 물결처럼 보인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풍경. 진짜 그야말로 도취되는 풍경.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초현실적인 풍경. 그리고 그러한 감각들. 생을 깨우는 그러한 것들. 항상 앙드레시드가 추구하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마주치는 그러한 우연히 마주치는 그러한 행복들, 즐거움들 그리고 그 즐거움을 한껏 느끼는 그러한 앙드레시드의
도취된 안드로이드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매우 작은 도시지만 아름다운 공원들을 가진 곳들이 있다. 도시도 그 도시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공원을 다시 한번 보고 싶건만 다시는 찾아갈 길이 없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해서 그 작은 광경들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그쵸? 예, 거기서 행복을 느꼈지만 그것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은 왜 못하냐? 항상 앙드레지드는 또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 과거의 이런 행복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마주쳤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 새로운 행복을 찾아왔을 때 그것에 집중하려면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서술 방식도요, 다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 막 이런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문장들이 아니죠. 너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엄청나게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런 것이 있었지, 거기선 그랬다, 거기선 그런 게 있었다 라는 것을 그냥 쭉 이렇게 좀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술의 공원들을 꿈꾼다. 이것도 저거죠. 이국적인 아랍에, 그죠? 거기에는 장미꽃이 만연해 있다고 한다. 여러분, 이 장미꽃은 아까 전에 저쪽에 뭐였지? 그 저기 그 여기 위에 있었죠. 그쵸? 어디냐면 여기, 그쵸? 거류민 공원에서 봤던, 그쵸? 그 이 몽펠리에 여기서 식문원에서 했던 이 장미, 이것이 또 여기서 또 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오마르는, 여러분, 이 오마르라고, 오마르 하이암이라고 해서, 그쵸? 굉장히 유명한 아랍의 시인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니샤푸르의, 니샤푸르라고 하는 것은 오마르 하이암이 태어난 곳. 정원들을 노래했고, 하피즈는 시라즈의 정원들을 노래했다. 여러분, 이게, 그니까, 니샤푸르의 정원들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좀 약간 건조한 사막지대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야자수 같은 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낙타들의 상인들이 오가는 곳, 네, 이러한 곳. 그리고 오마르라고 한 사람, 삶을 이승에서의 삶을 찬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뭐지, 낙타 젖으로 만든 술 뭐 이러라든지 뭐. 야자수, 대추 야자로 담근 술 이런 걸 마시면서, 그쵸? 삶을 찬미했던 그런 광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 쾌락의 그런 어떤 그런 장면들이에요. 니샤푸르의 정원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쵸?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니샤푸르의 정원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막 서운해하거나 막 엄청나게 그거를 비탄에 잠기거나 하는 건 없죠. 그죠? 네. 그러나 나는 비스크라에 있는, 비스크라는 저기 알제리 동부의 오아시스 도시라고 합니다. 우아르디 정원들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마르 하이암이 탄생지인 그런 어떤 니샤푸르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 행복이 아니라 다른 더 새롭고 그리고 나만이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그런 행복은, 우연히 마주치는 행복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죠. 들이 염소를 지키는 곳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조금 이 정원들은 니샤푸르의 정원에 비해서 훨씬 소박하고, 그쵸? 그런 곳이지만 이러한 곳에 오히려 이런 곳에서 자기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정원이라고는 오직 묘지뿐이다, 그죠? 튀니지는 튀니지, 북아프리카 튀니지. 여러분, 튀니지 바로 위에
저쪽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옛날에 카르타고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죠? 고대에는 거기 보면 시칠리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있고, 예, 그쪽에서 쭉 그쪽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알제리, 그죠? 알제에 있는 에세 식물원. 여기는 여러분 아주 그냥 종려나무 있잖아요. 그 진짜 이국적으로 생긴 거 그런 나무들, 예, 그런 곳이 있는 식물원에서 나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과실을 먹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북아프리니까 무슨 석류 같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이국적인 과일이겠죠. 그리고 블리다에 관해서는 블리다는 나타나엘이요. 나타나엘은 우리 독자한테 지금 친근하게 부르는 이야기죠. 저기 이름이죠. 블리다라는 건 뭐냐면 알제리 북부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아랍인들이 건설한 도시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나타나엘이요, 그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느낀 그러한 감동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는데 어차피 이런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예. 그 다음에 사헬의 푸른, 여러분 사헬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죠. 그 사구가 있는 그런 그 사막 지역이죠. 부드럽기도 하여 해라. 아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바람에 불면 거의 순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 오렌지 나무의 꽃이며 그 그늘. 여러분 오렌지 나무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 오렌지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원래 아랍의 과실이에요. 오렌지는 우리가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플로리다 오렌지 이런 거 생각하지만 원래는 이게 아랍의 그쪽에 그 과실입니다. 예, 그게 그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발렌시아에서도 그 오렌지가 되게 많이 아랍 사람들은 이 오렌지를 이렇게 심는 게 예, 굉장히 그 자기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기 영역받아 오렌지를 심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렌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랍어예요. 아랍어. 영어도 아니고 그쵸? 원래는요. 아셔야 됩니다. 튤립, 뭐 오렌지, 또 뭐가 있지? 샤벳 이런 거 다 아랍어입니다. 그 다음에 향기, 그 윽한 여러분, 그쵸? 여러분 오렌지 꽃 엄청 향기가 좋죠? 그 다음에 불리다여 작은 장미야. 지금 도치된 거죠, 그죠? 이른 겨울이라 나는 너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쵸? 장미가 작게 피어있는 그런, 피는 건지 아니면 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예, 그쵸? 지금 다른 꽃들은 다 져있으니까, 작은 장미를 그때서 발견하고서 기뻐하는데, 그 작은 장미가 굉장히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너의 신성한 숲에는 봄이 되어도 다시 피지 않는 잎새들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 등나무들도 덩굴나무도 불꽃을 보려고 태우는 장작같이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초겨울이라서 잎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서 지금 또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또 그거죠. 좀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런 엄청나게 그 쫙 피어오르는 단어가 또 그 뭐 마치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죠. 정신분열병, 조울증이라서 그런 거 보는 것 같죠. 갑자기 그 또 죽음에 대한 그런 사색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너에게로 가까이 날아왔다. 방 안에서도 몸을 녹일 수 없었고 너의 비 내리는 동산에서는 더욱이 그러했다. 피히테의 과학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피히테라고 하는 독일 학자의 아주 논리적인 그런 걸 또 읽으면서, 그쵸? 갑자기 또 분위기가 또 바뀌죠? 그쵸? 나는 다시금
종교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꼈다. 청교도적인, 그쵸? 청교도적인 그런 어떤 합리주의라든지 이러한 것. 여기서 피히테가 그 얘기하는 과학설이라는 책은요. 그러니까 합리주의 극치인데, 그쵸? 청교도도 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존재하고 이러이러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어 신은 존재한다라고 한 증명 자체가 다 끝나 있는 그런 합리주의적 정신과 이제 그러한 것에 그 안드레지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고 어머니가 그걸 강요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그것을 자기한테 어렸을 때는 사춘기 때는 강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감수성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것을 벗어나고자 지금 여행을 다니는 와중에서도 지금 튀어나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온순해졌다. 다시 그겁니다. 다시 그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서 다시, 그죠? 사람이란 자기의 슬픔에 인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것이라고 생 아유 뭐야 인종이 아니라 인종 그쵸? 저거죠? 견디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모든 것을 미덕으로 삼으려 노력했다. 저 자신의 어떤 그런 거죠? 그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어떤 그런 슬픔 어렸을 때부터 가자. 그래서 그것조차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제 나는 그 위에 내 신발의 먼지를 털었다. 그쵸? 그러한 종교적 인종 위에 내 신발에 먼지를 털고 이제 뭡니까? 먼지를 터나가면 뭡니까? 그래서 자식이가 다시 그러한 온순함 이런 인종 그것을 털고서 그쵸? 다시 바람이 인도하는 곳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바람이 그 먼지를 어디로 씻고 갔는지 누가 알랴. 그쵸? 내가 예언자처럼 방황했던 사막의 먼지. 그쵸? 여러분 예언자 우리 사막에 또 예언자 그러면 또 모하메드, 그렇죠? 무하마드, 모하메드가 마호메트가 생각나죠, 그렇죠? 마호메트, 죄송합니다. 마호메트, 그렇죠? 예언자처럼 방랑했던 그런 저기, 그렇죠? 그다음에 사막에서 지금 그런 걸 느낀 거죠. 말라서 바삭 바삭 부서지던 돌, 나의 발 밑에서 돌은 타는 듯 뜨거웠다. 여러분 이게 사막에서요 지금 자기가 그런 뭐라 그럴까 그 기독교적인 그런 인종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제 그러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래서 신발에 어떤 그러한 먼지를 털고 그리고 다시 여정을 다시 떠나는데 오히려 몸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막으로 가서 아주 태양이 내리쬐는 곳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러한 곳에서 다시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다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그런 외로운 또 그런 모습 안드레 시드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나죠. 그렇죠? 사헬의 이거는 사막의 그런 사구 같은 거죠. 풀밭에서 이제 나의 발이여 쉬어라. 우리의 모든 말이 사랑의 말이 되기를 불리다요. 불리다라고 하는 쪽이 아까 계속 저기 사막 지역이죠. 사헬의 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아주 힘들 때
그 다음에 정처 없이 방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런 극한의 상황에 그러한 곳을 방황을 오히려 그런 곳을 정처 없이 걸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더 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는 그런 거 여러분들께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옛날에 제 제자 중에 한 애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무슨 뭐라 그랬지?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되게 힘들고 할 때, 자전거 하나 타고서 그 도쿄에서 저기 간 사이에 그 오사카까지 자전거 여행을 한 애가 있는데 그 엄청난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막 산도 엄청 넘어야 되고 일본은 진짜 그런 뭐랄까 그 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갔다 와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들의 지도요. 자, 그다음에 잎새들 사이의 꽃이여 작은 장미여. 아까 전에 그쵸? 겨울에 작게 피어 있는 아직까지 꽃이 지지 않은 꽃을 얘기하는 거죠. 잎새들과 꽃들로 가득 차서 따뜻하고 향기로운 벌을 나는 보았다. 겨울의 눈은 사라졌다. 지금 겨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지금 다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저기 뭐랄까 생명이 탄생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분리다라는 곳에서 안데시드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쵸? 너의 신성한 정원에서는 하얀 사원, 이거 모스크겠죠? 저기 그러니까 그 아랍식의 그죠? 신비롭게 빛나고 덩굴나무는 꽃들 아래서 구부러지고 있었다. 이게 지금 그쵸? 봄이 되고 이런 광경 같습니다. 그쵸? 등나무가 꽃 장식처럼 뻗어가는 그 속으로 올리브 나무가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러면 다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국적인 광경입니다. 그쵸? 올리브 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남쪽, 그쵸? 그런 유럽에서 그 여기는 지금 더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데에서 건조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곳에서 자라죠. 그쵸? 이국적인 다 풍경들이죠. 그쵸? 감미로운 공기 속에는 오렌지 꽃이 내뿜는 향기가 실려 있고, 가냘픈 귤나무조차 향기를 퍼뜨렸다. 여러분, 그쵸? 귤나무는요, 오렌지 나무보다 조금 더그 향기가 약하죠. 그래서 그런 거. 지금 그 향기라든지, 여러분 굉장히 도취를 일으키는 그런 광경이죠. 아주 뜨거운 곳에서 덩굴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쵸? 점점점, 자라서 이제 거기 등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쵸? 자라서 어떤 건물 같은 걸 휘감고 있거나 이런 느낌,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올리브 나무 같은 것들이 있고 아주 이국적이면서 그쵸? 그런 풍경들, 그쵸? 그다음에 오렌지 꽃 향기 이런 것들, 그쵸? 오감이 지금 다 그렇죠? 도취를 만들게 하는 그쵸? 추위를 해서 해방된 유칼리 나무들은 이게 다 이국적인 그거예요. 앙드레시드가 볼 때는 그쵸?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나무들, 그쵸? 도피 솟은 가지에서 낡은 껍질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해가 나면 소용 없어지는 꽃처럼 마치 털갈이 하듯이, 그쵸? 강아지들이 겨울에나 쓸모가 있을
나의 낡은 도덕처럼. 여러분 지금 보면 겨울에나 쓸모가 있을 나의 낡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위에 있었던 거죠. 여기 위에 있었다면 피기태의 과학서를 읽으면서 다시금 종교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온순해졌고 자기의 슬픔에 그쵸? 이 다음에 인종하는 것 그쵸? 이러한 그쵸? 자신의 과거에 그러한 것들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그러한 종교적인 구속들 이런 것들 그쵸? 이제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봄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부터 이제 해방되는 거죠. 낡은 껍질처럼 그쵸? 그러면서 이러한 도덕이 떨어져 나가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예를 들어서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도덕 관념으로 우리를 구속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방해를 받는 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이것도 참 잘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쓸모없는 보호막이 된 껍질이 허공에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려지던 자기를 뭐랄까 쓸데없는 보호막처럼 되어 있는 도덕적 강박 의식 이런 거를 벗어 던지고 이제 아름다움과 그런 쾌락과 생애의 어떤 그런 기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거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걱정에 사로잡거나 잡히거나 이러면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그쵸? 그것이 어떠한 아무런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지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그 광경을 보는 게 그러면 그 현재의 순간에서 그런 기쁨을 온전히 스펀지처럼 해면처럼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거나 마치 낡은 껍질처럼요. 그러면은 그 순간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순간도 놓치게 되고 그쵸? 그리고 그냥 그러한 어떤 강박의식 같은 것에 사로잡힐 수 있어 그냥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갇혀버리기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에 아마 앙드레지드가 그랬던 삶을 저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그 삶의 아름다움과 그런 기쁨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게 보이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지금 그런 문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지상의 양식 제 14탄 14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15탄 3장 아직 안 끝났는데 조금. 만 더 하면 3장이 끝나고 또 다시 이거 한 페이지밖에 안 남네 하고 또 이제 또 그게 또 아마 그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펼쳐지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